자, 안녕하세요. 살짝 미친 남자 밥테일입니다.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불빛인 전등. 집이나 길거리나 회사나 학교, 당구장, 노래방, PC방 어디든 전등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것도 전등, 이것도 전등, 이것도 전등, 이건 조명이고 이거는 전구입니다. 아니 근데 말하다 보니까 조금 궁금해지는 게, 여러분들은 전구와 전등의 차이점을 아시나요? 아니 전구 나갔다, 전등 나갔다, 뭐 똑같은 말 아닌가? 해서 검색을 해보니 전등은 전구에 전력을 공급하여 광원으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. 여기서 사실 별 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. 전등을 검색했을 땐 주로 뭔가 커버가 씌워져 있는 광원, 전구를 검색했을 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구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. 그 결과 전구와 전등의 차이는 그 오버워치의 디바, 송하나가 메카에 탑승해 있잖아요. 그리고 전구는 커버에 탑승해 있는 거죠. 그걸 이제 전등이라고 부르는데, 그러니까 전구는 송하나, 메카는 커버, 그래서 디바는 전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맞나? 아니 얘기가 다른 데로 새운데, 전구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. 할로겐, 삼파장, 백열, LED. 오늘은 그 중에서 바로 LED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여기에 LED 전구였던 게 있는데요.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전구와 다르게 깨지지 않고 이렇게 플라스틱 커버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보통 LED 전구의 장점이 긴 수명과 낮은 전기요금 이렇게 말하는데, 그럼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, 야 집에 있는 유리전구들 싹 다 깨부수고 다 LED로 바꿔야겠다, 뭔진 잘 모르지만 엄마한테 말해서 싹 다 바꾸라고 해야겠다 말할 수도 있는데, 딱 이 영상 5초만 더 보세요. 이 LED 전구 빛나는 부분 아래쪽에 보면 회로 같은 게 있는데, 이 회로가 조금이라도 망가지면 안 켜지거나 이렇게 개막장 집안이 될 수 있습니다. 제 방 전등도 LED로 되어 있는데, 이 빛나는 부분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기계, 잠깐 보고 오시죠. 이 기계를 컨버터라고 하는데, LED판 자체는 멀쩡해도 이게 고장나서 안 켜지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들 직접 교체해서 쓰시더라고요. 근데 조금 안 좋은 거, 너무 싼 거 쓰면은 새로 등을 단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클럽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신나는 클럽을 직접 만드시는 건 어떠신이 아니라 고쳐야겠죠. 아니 근데 사실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,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방에 불 켰는데 갑자기 깜빡깜빡깜빡깜빡 막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오히려 너무 재밌었습니다. 바로 카메라부터 켰었죠. 너무 재밌더라고요. 너무 웃기고. 저는 그래서 불이 나오기는 하되 이 깜빡깜빡거리는 거를 통제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마음대로 컨트롤을 하는 거죠. 정상적으로 불도 들어오고 깜빡깜빡깜빡거리기도 하고 신나잖아요. 게다가 그것을 멋있게 박수로 바꾸면은 아주 퍼펙트 할 것 같은데, 일단은 박수 소리에 반응을 하기 위해서 간단한 회로를 구매를 했습니다. 이 기계가 있으면은 박수 소리에 따라서 스위치가 막 작동할 거예요.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자, 재료들을 준비하고 납땜기를 준비했습니다. 재료들을 꺼내놓고 부품들을 하나씩 끼워봅니다. 그리고 납땜을 시작합니다. 여기는 그냥 부품들 끼워놓고 납땜하는 평범한 영상 부분입니다. 근데 이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냐고요?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 이 그림에 따라서 똑같이 납땜만 하면 돼요. 유치원에서 나무 블럭 끼우는 장난감 아시죠?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광고 보증! 자,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아, 굉장히 예쁘네요. 이렇게 소리에 반응합니다. 자, 이제 이걸 전등에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고. 감전각. 장치를 끼우기 전에는 불 켜는 스위치를 절대 켜지 말고 꺼진 상태에서 끼워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불경 외울 새도 없이 주님 곁으로 다 도착해 있을 거예요. 네? 우린 로켓단이 아니잖아요. 조심합시다. 일단 전등에 유리를 떼줄게요. 이 왼쪽 부분이 깜빡거리네요. 오른쪽 부분은 아예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. 그러면은 오른쪽 부분에다가 이 새로 산 기판을 달아주도록 할게요. 원래 있던 거는 떼고 말이죠. 지금 떼고 있습니다. 떼주고 원래 붙어있던 컨버터도 떼줄게요. 그리고 새거 한 만원 주고 사는데 저거 붙이고 새 컨버터도 달아줍니다. 그리고 가운데에 제가 만든 박수로 조절하는 기계를 부착합니다. 전선도 연결해주고요. 자, 완성이 된대요. 이거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. 굉장히 더럽습니다. 이 판이랑 이 판 사이를 가리지 않고 빛이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에 설치를 했어야 돼가지고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더러워 보여도 전기 테이프도 붙여가지고 이제 합선이 안 일어나게 했는데, 만약에 합선이 된다 하더라도 뭐 두꺼비집 내려가는 뭐 그 정도 불상사만 발생하겠죠. 뭐 불나고 다 터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. 자, 그럼 여기 유리를 닫고 한번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유리를 닫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유리는 안 닫도록 하겠습니다. 멋있어. 자, 불을 켜겠습니다. 자, 지금 굉장히 깜빡거린다. 한번 박수를 쳐볼게요.
아, 힘드네요. 그래도 제 댄스 열정은 멈추지 않습니다. 심심하고 우울할 때